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주 KBS 창원 뉴스는 지역 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의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조합원들이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마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조합원 700여 명으로부터 800여억 원을 모은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 측은 800여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계약과 회계 정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가야 집이 지어질란지 우리 그걸 알아야 돈을 더 낼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밝혀달라는데 그걸 10개월 지금 근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주지도 않고. 주택법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입니다. 조합 이사회는 불과 3명에서 5명. 총회 개최를 요구해도 차일피일이고 총회 안건도 대부분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조합 규약입니다. 이사회 의결로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을 무더기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 사업에 대한 비방 등으로 혼란을 줄 경우처럼 문구도 모호합니다. 총회에서 정족수가 미달되면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고 비위가 드러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무관심도 문제를 키우는 데 한몫합니다. 이 지역주택조합도 준공을 앞두고 추가 분담금이 생기고서야 문제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답장에는 게 없었거든요. 계속 물어봤었는데 답을 안 들더라고요. 제대로. 반성할 수 없다. 때문에 조합에 대한 견제 장치 등 규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그 조건을 또 충족했다는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히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 시행의 주체라는 점을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즈가 내년부터 르노삼성 부산 공장에서 전량 만들어집니다. 부산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경남 지역의 자동차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미닉 시노라 르노 삼성차 대표가 전기차 트위즈를 타고 부산 시청에 도착합니다. 트위즈를 내년부터 부산에서 전량 생산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시와 르노 삼성차, 동신모텍은 부산시청에서 트위지 생산시설 부산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스페인에 있는 트위지 생산 설비를 부산 공장으로 이전하고 동신모텍은 이 설비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완성차를 생산합니다. 연간 3,000대씩 5년간 15,000대가량을 생산할 예정이며 내수는 물론 유럽과 동남아 수출을 추진합니다. To make better Twizy. Quality of Busan and quality of manufacturing in Korea is very high, and we can find new solution like this one is new, not made in Spain. 특히 전기차 생산 라인 인수는 물론 투자 등에도 지역 기업을 협력사로 참여시켜 지역 자동차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어려운 지금 자동차 부품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도 본격적인 부산에도 전기차 시대가 새로운 모델도 개발될 것으로. 트위지 부산 생산을 계기로 부산시는 트위지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사업인 부산 청춘 희망카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트위지를 친환경 배달과 커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조해 지역 청년에게 대여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함안에서 가야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무덤 안에 새긴 별자리와 부뚜막터가 발견됐습니다. 보존도 잘 돼 있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가야 유적을 등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함안 마리산 13호분. 붉은색 석실안, 덮개 돌에서 별자리로 보이는 흔적 125개가 발견됐습니다. 밝은 별일수록 더 크게 새긴 것으로 추정되고 궁수자리와 전갈자리 등 실제 별자리의 배열도 나타납니다. 당시 가야의 천문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이 농경이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전문을 관측하면서 이 농경의 굉장한 이제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만 아라가야 왕성지로 추정되는 현장에서는 가야사 연구에서 처음인 유물과 유적들도 발견됐습니다. 가야 유적 최초로 건물 안에 설치한 붓두막을 비롯해 무덤이 아닌 일반 건물터에서 도끼와 화살촉 등 무기류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기류는 이곳이 왕성이었을 거라는 추정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 집단이 거주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건물지들이 다수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 내부에 군사 집단이 있었고 그 군사 집단이 지키는 왕의 존재가 분명히 이 성 안에 있었을 것이다. 보존이 우수한 상태의 가야의 새로운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가야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더 강조되는 게 공동체, 이 고분군이나 이 유산에 대한 이런 애정이거든요. 이게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세계유산 등재는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만군도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와 제2박물관 건립을 통해 고분군 보전에 더 힘쓸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KBS 창원 뉴스가 마련한 연속 보도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구세군 자선 냄비나 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주하 기자가 직접 모금에 나서봤는데 참여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도심 거리에 청명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고단 이웃들도 옵시다. 사랑의 국기를 함께 나눕시다. 연말 거리 모금에 나선 구세군 자선 냄비입니다. 택시기사는 모아둔 거스름돈을 흔쾌히 기부하고 아이도 고사리 손으로 성금을 보탭니다. 손님들이 조금 베풀어 주신 걸 준 거죠. 저희도 뭐 하루하루 뭐 살기 힘들지만 같이 다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죠. 온기도 잠시. 온종일 거리에서 종을 울려보지만 대부분 무심하게 자선냄비를 지나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떨지 직접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7시간 동안 자선냄비에는 19만 5천여 원이 모여 예년 하루 평균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좀 없는 편이었어요. 네, 다른 때보다. 또 생각지도 않으신 분이 또 많이 주시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실 때 조금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 이번 연말 자선냄비 목표액은 3억 원. 현재 8,400여 만 원으로 2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하면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누가 기부를 해도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30% 정도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달부터 성금 모금을 시작한 사랑의 온도탑도 현재 22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다음 달 31일까지 92억 6천만 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기 불황과 기부 축소로 더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우리 이웃. 따뜻한 온정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고농도의 스모그가 유입돼 전국의 대기질이 다시 탁해졌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특히나 건강에 더욱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평소 건강한 분들도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내일 남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지만 건조함을 달래기에는 크게 부족하겠습니다. 추위는 어제보다 조금 더 약해집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드는 데다가 낮 동안 햇볕도 가득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3도, 진주가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안개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밀양 영하 3도, 창원이 1도를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합천과 진주, 산청이 영하 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 남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로 연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임산부 다자녀 가족에게 음식점 가격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농경지와 주변 산림 인화물질을 공동 소각합니다. 함양군은 신규 전입자를 위해 민원 서비스와 관광, 교통 정보 등을 담은 생활정보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일양군은 내년부터 벼농사를 짓는 농민 2,800여 명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경남 다섯 곳에서 열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오늘 창원과 김해, 진주, 통영, 양산에서 열리는 공청회장 다섯 곳 중 양산을 제외한 네 곳에서 반대운동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공청회장 다섯 곳 앞에는 이미 찬성 측이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인권조례 반대 측은 공청회 반대 토론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지역별 공청회의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과 내일 부산과 김해에서 예정됐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연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사회와 보다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눈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여객수와 항공기 운항 횟수를 국토부와 단체장이 합의한 기준보다 낮게 잡았다며 설명회 등 관련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놓고 김해시와 부산시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 현지실사단이 내일 김해와 창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합니다. 대한체육회 실사단 10명은 내일 김해 3개 체육공원과 하키 경기장 등을 둘러보고 다음 날에는 창원 경륜장과 국제사격장 등을 점검합니다. 김해시는 내년에 실업팀 4개를 창단하고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어제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애도 성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2인 1조 근무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죽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민중당 경남도당은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복합문화도서관을 짓기 위한 사업 시행 협약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에서 체결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상남도, LH는 협약에 따라 LH는 복합문화도서관 건립비 385억 원을 투입하고 경상남도는 운영 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진주시 충무공동에 건립되는 복합문화도서관은 2021년 12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